타운하우스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떠든지도 벌써 3년. 아직도 제 생각은 그때랑 똑같을까요? 많은 분들의 요청과 더불어 최근 정리를 마친 고양시 오금동. 이 영상 잘 보시고요. 저와 생각이 같은지 직접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저 가격부터 볼까요? 특이한 게 층전세가 조금 있습니다. 1층만 전세 또는 전세 안고 매매로 내놓은 집들이 보이네요. 표기된 건물 보함 평당가는 2,100에서 3,000. 여기서 땅값만 유추해보면 대지호가 평당 1,260에서 1,800. 반면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약 820만원. 사방으로 노고산 자락이 스미듯 감싸 안은 정남향이죠. 마을이 길쭉한 모양새라 조망 이래 봐야 앞집 뒤통수긴 하지만 북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높아져서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. 이제 차로 모시겠습니다. 전에 살펴봤던 타운하우스들이 쭉 보이는데요. 공사를 다 마쳐서 동네가 무척 깔끔해졌습니다. 지금 왼쪽이 주택들이고요. 오른쪽은 오금천을 중심으로 한 산책로. 저기가 아주 끝내줍니다. 이따 걸어서 한번 체크해보죠. 큰 교회가 보이면 바로 좌회전. 지금부터 본마을 시작입니다. 중앙도로는 왕복 1차선에 양쪽 인도 모두 잘 설치되어 있네요. 가운데 큰 도로엔 차단봉 없고요. 양쪽 블록들 입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나저나 어휴, 마을 굉장히 크죠? 아니 길다고 해야 맞겠네요. 한계 브랜드 총 3개 단지입니다. 21년 3월에 분양을 시작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. 총 452세대,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. 그 중에서 163세대 전체 50%를 차지하는 게 84타입. 아, 저는 입지를 보는 사람이니까요. 내부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. 나무들이 쭉 있고요. 요 뒤쪽을 뒷마당처럼 쓰이고 있는 모양입니다. 진짜 산책할 맛이 납니다. 인도도 쫙 예쁘게 깔려 있고요. 지금 숲속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. 때는 오후 1시 무렵. 산책뿐만 아니라요. 안에서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환경 정말 소중할 것 같더군요. 이번엔 개발 얘기 조금 해볼까요? 바로 위로 양주 장흥지구가 있지만 계속 늦어지고 있죠. 2030년쯤에나 완공 예정이고요. 또 아래엔 부분 준공한 고양 지축지구, 그 아래엔 고양 창릉지구, GTX. 아주 그냥 줄줄이 사탕입니다. 하지만 글쎄요, 이것들 다 이 동네와는 그닥 상관이 없어 보이죠. 이미 다 깨끗하게 정리가 끝나서 뭔가 새로 들어올 건덕지가 없다는. 다만 이 주변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말이죠. 지금 마을 뒤쪽으로 아까 보니까 산악자전거 한 무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. 또 군데군데 보면은 와, 봉분이 진짜 많네요. 네, 여기도 있고요. 저 안쪽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참 이상하리만치 많습니다. 체감상 죽어서는 용인이라는 그 동네보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조금 오래된 이슈라서 이미 묻혔지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만큼 팩트로서 한번 짚어드립니다. 지금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. 여기는 진짜 올 때마다 와... 참 잘했어요. 이 동네 녹지를 설계한 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칭찬입니다. 온 마을을 시원하게 관통하는 커다란 오금천. 이게 주민들의 놀이터이자 공원이자 헬스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더군요. 야, 이런 미술 작품도 있고 멋지네요. 와, 이거 뭐 대충 놓은 것 같은데 되게 예뻐요. 제가 좀 까막눈이라서 그런가 상당히 뭔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. 근데 큰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. 이런 자잘한 것들도 무시 못하죠. 좋은 마을들 잘 보면 이런 깨알 디테일들이 무척 훌륭합니다. 지금 이대로 마을의 멋진 포인트가 되어주길. 자, 교통은 어떨까요? 왼쪽 통일로, 위로 수도권 제1순환로, 오른쪽에 양주 방면 1형로, 아래 삼송역이 위치한 삼송로까지 딱 박스 모양으로 사방 이동이 무척 편리합니다. 마을 중심에서 통일로 IC까지는 10분 4km. 그럼 대중교통은? 지금 우리 마을에서 어느 정도 내려와서 걸어와야 버스 정류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바로 앞에 있지 않고 조금 걸어와야 돼요. 다행인 건 이 버스 한 방에 환승 없이 다이렉트. 마을에서 3호선 삼송역까지는 도보 12분, 차량 20분. 당연히 걸어서 조금 걸리겠죠. 아, 그래서 아까부터 전동 킥보드, 자전거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구나. 아, 오금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청원서. 통학버스가 여기까지 안 들어오나 봅니다. 네, 학교가 대체 어딨길래. 여기 제일 끝에 오금초. 마을 중심에서 차로 6분, 2.5km. 보시다시피 인근 타운하우스들 모두 여기 한 군데가 다 커버하고 있죠.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경기도 전체에서 조금 많은 편입니다. 이렇게 쫙 타운하우스가 엄청 많은데요. 이 사이사이에 뭐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자율주행 로봇 배달 중? 와, 이런 게 있어? 진짜 되나 한번 해볼까요? 오, 뭔가 배달되네요. 음료,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
현대건설과 스타트업 모빈의 합작으로 11월 내내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. 와, 이거 잘 되면 이런 단독 전원 마을들한테는 완전 꿀템인데. 저 직사 홍이 열렬하게 응원 드립니다. 그 외에도요, 기본 새벽 배송 다 되고요. 큰 상권도 가까이 두 개씩이나 붙어 있습니다. 먼저 신원 마을 쪽 차로 9분 3km, 삼송역 주변과 스타필드까지는 10분 4km. 응급시설은 여기서 조금 더 가네요. 가톨릭대 은평 성모병원 13분 6km. 마지막으로 한 달 평균 대기질 볼까요? 좋은과 보통 사이. 숲이 많다고 무조건 공기가 다 좋진 않습니다. 오늘 돌아본 마을 포함해서 이 동네 수많은 대기업 타운하우스들 총평. 글쎄요,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외부는 또 입지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. 단독 전원주택 입지로서는 흠잡기가 무척 어렵다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입지 가장 앞단이죠. 그 이후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아,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?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.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? 주거독립 만세!